안녕하세요, 언더맨입니다. 와, 흑성산에 가, 씨. 23년 7월 2일. 비행 시작합니다. 언더맨 착륙입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착륙하는 영상을 인트로로 넣습니다. 자, 오늘도 문경에 왔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문경 왔습니다. 어제도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어제도 날씨가 좋았고, 오늘도 날씨가 좋고, 그래서 오늘도 팀원들의 여러와 같은 문경 추천을 보고, 추천에 의해서 빠짐없이? 저는 오기 싫었지만 팀원들을 위해서 문경으로 왔어요. 오늘도 날씨도 좋은 만큼 문경은 뭐 항상 비행이 잘 되잖아요. 웬만해서 한번 재밌게 비행하고, 오늘은 우리 팀원들이 전부 다 비행을 좀 한 2시간 이상씩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좀 많이 편집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많이 잘랐고, 오늘은 텐덤 손님은 들리면. 별로 없었는데 동호인들이 많이 오셨어요. 북서풍에 15km 정도 바람이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거의 비슷한 파스프를 짜가지고 무전기 안 켰어? 짧게 여기 안에서 들려? 문경 착륙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지를 도는 그런 타스크들을 들려? 많이 짰더라고요. 짜고 이제 내가 거의 주파... 비슷하게 보고 변형해가지고 내가 안 켰나 보다. 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단은 타스크를 입력했는데 그게 문경에 와서 안 들어와? 타스크 연결을 안 했다 이거. 아이씨. 현장이가 소외되고 있어. 그래요. 야, 이렇게야 또 내가 또 빠뜨린 걸 또 저기 체크를 하지. 무전기를 제가 연결을 안 하고 핏볼한테 뒤집어 씌웠네요. 자, 이륙 준비를 일단 합니다. 해봅시다. 오늘 인석이 형님도 나오시고. 반가운 얼굴들 많이 있어요. 핏볼 가운데 펴놓고 들었다 갔다 해서 글라이더를 펼치면서 이륙을 할 겁니다. 이제 글라이더 컨트롤하고 잘해요. 대장님 닷컴인데 아주 무전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기 비행 경력이 25년이 넘었는데 잘하겠죠. 저는 유지하는 이륙을 잘 못해요. 줄도 다운키고 덤벙덤벙 돼가지고 무전기도 안 켜고 피플한테 뒤집어 치우고 뒤가 안 켰다 그러고 아주 싹 올라올 때 글라이더 요 타이밍입니다. 아싸 싹 들어가지고 충격도 했어요. 자, 이륙 했습니다. 여기는 문경 활공랜드입니다. 문경 활공랜드고 지금 피크5 보입니다. 피크5 제 친구입니다. 부여에서 비행을 하고 있는 만나기 친구. 그리고 아래는 고무다라이 형님. 이게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고무다라이 형님. 비슷하게 이륙을 해가지고, 오늘은 모든 동호인들이 날씨 좋죠. 어제는 뭉게구름이 이렇게 날씨인데 오늘은 이제 구름이 흩어지는 그런 구름이 뭉게구름은 아니고, 그래서 오늘 북서풍에 한 15km 정도 이렇게 바람이 잘 불 것으로 예보되어 있고, 또 이
중국장은 잘 올라왔어요, 바람이. 그래서 인달산하고 단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러시드공항도 자꾸 내리는 그런 파스포들을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이렇게 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변형시켜가지고 영국으로 좀 들어갔다 나오고 싶어서 이렇게 크로스매니아 팀에서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비슷하게 해서 20km, 21km 정도 나오겠다고 학습을 찾더라고요. 일단은 뭐 찍어놓긴 했는데 피클은 파스크가 너무 좁다고 작다고 그냥 안쪽 비행을 한다고 자유비행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냥 찍어놓고 그냥 마음대로 비행을 하면 되죠. 자, 이게 보드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선수들이 아니고 일반 동호인들입니다. 네, 지용이 형 보이고 산하고 이렇게 힌트를 찍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인도는 단산 쪽에서 무게를 많이 올렸어요. 오늘은 고도가 뭐 레전드 형이 10개 이상 올라왔다고 하는데 무게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월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왔다 갔다 이제 텐트를 찍고 놀다가 특별히 한다에 보고 잡고 주월산 또 남쪽 사면 쪽에서 비행을 확인하고 오늘 북서풍이 이렇게 15km 정도 불면은 주월산 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가더라도 이제 오른쪽 사면에 붙어가지고 북서풍이니까 이렇게 좀 비행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붙어 보면 그게 바람이 약한 것 같아요. 예보도 이제 뭐 예보는 예보였지만 이제는 이제 바람이 좋게 잘 했는데 이제 바람이 점점 순하게 약해지고 있어요. 그 고도로 오다가 이제 지금 시루봉 앞이에요. 주울산까지는 한 방에 못 가죠. 정풍이 그래도 명색이 정풍인데 북서풍이고 시루봉 앞에서 고도를 올리고 있어요. 고도가 많이 까졌는데 먼저 두 대의 글라이더가 먼저 고도를 올리는 걸 확인하고 바로 들어와서 고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1차로 피플이 주울산 남쪽 사면에서 공략을 했는데 정상을 공략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지금 다
다시 이쪽으로 나와서 개별링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맨 위에 부메랑 12 빛을 보이고 많이 올렸어요. 아까는 보도를 무돌리면 바로 밑에 괜찮아요. 여기 좋네요. 여기 빨간 글라이더 저도 오늘은 부메랑 12를 갖고 나왔습니다. 부메랑 12를 갖고 나오고 하네스도 베이스볼을 갖고 나왔어요. 에어아트 하네스가 너무 노라가지고 좌우 바란스가 잘 안 맞아요. 비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인조스도 워낙 오래돼가지고 흠으로 보내서 한번 찢어주고 해서 이제 버릴 때가 된 것 같아요. 블레이드 그래서 부메랑 12를 갖고 나왔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른쪽 나이즈가 꼬여 있어요. 체결할 때 한번 꼬인 것 같아요. 비행할 기고 확 잡혔는데 그래도 저기 오른쪽이 꼬이니까 우턴은 잘 됩니다. 장에서는 이제 열바람 올라오고 일자로 조금 제가 이쪽으로 가니까 빗불이 다시 한번 조선 공략을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 앞에 보면은 공략하시고 빗불이에요. 앞서에서 갖고 연락이 왔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는 혼자 하다가 나왔는데 이제 내가 가는 거 보고 이제 같이 하려고 제가 워낙 영상을 많이 잘랐어요. 편집을 중간중간 많이 해가지고 저 혼자 비행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 팀원들 보이는 거 위주로 화면에 잡히는 거 위주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용형님은 그 타스크를 찍고 여우목 그 동네까지 들어갔다가 죽다 살아서 다시 나와서 무사히 청주장까지 와서 착륙을 했고 아주 비행을 잘했어요. 레전드 형님하고 같이 갔다가 근데 이제 레전드 형님도 지용 형님하고 같이 청주를 안 갔는데 그걸 조금 더 올리고 주얼산 남쪽 사면으로 공략을 합니다. 지금이 두 번째예요. 아까 첫 번째 와가지고 두 번째로 공략을 하게 됩니다. 고도가 많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조일산 정상으로는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일단 산이 1000m가 넘으니까 고도가 1000m가 넘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북서풍이 강하게 보면 남쪽 사면과 지금 이 자리가 리사이드가 됩니다. 올리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조금씩 상승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바람이 강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
이륙장에서는 해가 쨍쨍 쪘는데 지금 좋은 시간 앞자랑하고 남쪽 앞자랑하고 왔는데 후였습니다. 후였는데 그래도 역시 파수였네요. 우리 남쪽 사람에서 다시 제가 구도를 올리니까 갔다가 다시 올리게 되겠다. 자, 미치 올라가고 분량을 할 겁니다. 저는 조금 구도를 올렸는데 산보다 높게 올리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 상태로 최대한 안정운송까지 가서 안정운송에서 일치 한번 하고 2층인가 안되겠지만 왔다갔다 하면 주얼산 영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왔다갔다 했습니다. 요게 제가 손으로 가리고 있는게 주얼산 안정운송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잊어버리고 비행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우선은 잘 되더라고요. 대신 좌석이 잘 많이 잡아야죠. 자, 여기 주얼산 바위산입니다. 바위능선입니다. 이게 보도가 좋을 때는 이 능선 위까지 올라가서 또 보도가 상당히 높이까지 올리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아까 그 자리에서 공중을 잡고 다시 와서 앞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저하고 이렇게 보도가 떨어지면 좀 나와서 보도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아래 레전드 형님 보입니다. 레전드 형님이 여우 근처까지 가서 이제 모두가 다 빠지고 해서 착륙하는 줄 알았는데 팔아서 지금 피플하고 저하고 글라이더를 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 지금 우리 팀원들이 지금 3명 레전드 형님이 피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레전드 형님하고 피플은 비행 경력이 비슷해요. 25년 정도 됩니다. 둘 다. 저만, 영화 한번 못 내는 정도로. 네. 자, 이제, 요새 동네 비행, 팀 비행 할 때, 이렇게 세 명이서 이렇게 같이 개근을 하고, 소통을 하고, 비행하는 영상이 많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흑선상에서 계속 제가 아까우니까 천안에 자주 가게 되는데 불만이 많아요. 학교라고 레전드 형님하고 천안에 가면은 맨날 겨울만 하니까 여름이 되면은 바람도 약하고 남동풍이 시원하게 잘 들어오지 않는 이상 비행이 잘 안 돼요. 흑선풍이 불 때도 바람이 약하고 내리는 것도 흙방에 내려야 되고 넓은 데로 못 내리고 맨날 놀립니다. 오늘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문경으로 왔더니 너무 좋아졌습니다. 천안에 가면 맨날 나 혼자만 살아갖고 비행한다고 불만을 이렇게 토로해요. 저도 천안에서 비행할 때는 여름에 좀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 기장 맞춰서 문경이고 평창이고 원하면 다 가겠습니다.
고도는 아 지금 우리 집 고양이가 다시 모래를 박박 두드려서 똥을 싸고 있어요. 하늘을 나르면서 비행을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비행을 하고 다니는 혹시 조금 스트레스가 싹 없어지면 느껴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행을 찾아서 청소를 와서 고도를 차리고 하면서 청소를 들어갑니다. 리그장 선수였어요. 선배님입니다. 친구지만 선배입니다. 비행하시는 회원 여러분이나 공무원들 힘든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속상하거나 삶이 힘들 때 이렇게 나와서 땀을 한번 흠뻑 흘리면서 비행을 해보세요. 고민과 번뇌가 왜 이렇게 자꾸 떠? 아우 엔딩했습니다. 내리기 힘들어. 올라가려고 그러면 안 올라가는데 내려가려고 그러면 또 자꾸 올려주니까 내리기가 힘들어요. 아, 자, 힘들어. 오늘도 문경에서 원더맨이었습니다. 에? 감사합니다. 일단 정상을 못 올라가네. 예전처럼 그래도 여기서 공들을 많이 잡고 안 남다가 저기 가서 시청해가지고 내려왔잖아 이렇게. 다시 또 이쪽에 와가지고 1,150에 출발했지? 난 안 올, 못 올 줄 알았어. 그래, 어디 갔어? 착륙할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보니까 아까 기차 두 개가 이렇게 쫄깃쫄깃 있더라고. 그래서 쫓아가는 거야. 그때는 얘네더라고. 은근한, 나는 처음에 여기, 여기 타스크 찍고 왔다 갔다 했는데, 고도 잡더니 가더니 저쪽 가서 올리더라고. 그래서 타스크 찍고. 가는 거 맞어. 일단 집방을 왔잖아, 너. 아. 그래서 나도 저기 찍다 말고 나도 그러니까, 나도 간 거요. 오늘 능선까지만 가고 위를 밟지는 못했네. 난 저기 400은 찍은 거 같아. 리치 타면서 턴 포인트. 우. 아직 이 썩은 거 아직도 쓸만해. 예? 아직 쓸만해. 쓸만해? 예, 네, 쓸만해요. 뭐 이렇게 흙이 막, 아니, 쓸만한 게 아니고. 네. 이거 지난번에 저기 저 그 논바닥에 네. 해가지고 쓸만했지.
야, 그래도 이건 내 거보다 좀 빳빳하다. 뼈대가 내 건 저기 그 뼈대가 있잖아. 다 녹았어. 소매머리요? 종이 같아 그냥. 형 거는 그래도 빳빳하네. 내 거 이렇게 만지다. 아, 나도 저쪽에서 심장이 놀다 왔네. 그 와가지고 여기서 네. 얼마야? 1300 얼마 잡고 뽀뽀받고 그냥 이빨이 간 거예요. 1350인가? 지상이는 여기 얼마에 출발했어? 예? 네? 얼마에 출발했어? 이륙장 밑에서 그냥 출발한 거야. 아니 너 아까 여기서 고도 잡아서 쭉 나갔잖아. 내가 고도 잡았어요? 어. 그때 얼마였어? 아, 산하고 비슷했다니까? 아니야, 너한 1200 넘었어. 1200 안 넘었어. 내가 1000 넘은 적이 없는데? 이게 아주 그냥 세기체라고 하자. 잘 나왔다. 아니, 1000 넘은 적이 없는데? 아, 분수기 하다. 분수기. 야, 물 먹어. 세기체 사면 또 역성전인가 아니었어? 어? 세기체 사면 또 역성전인가 아니었어? 외전지형 세기체 사면 깨끗하고 올라가고 내릴만한 거. 아니, 너희가 저 스파이를 걸어서 고도 떨어뜨려도 계속 저 고도 쉽게 안 올라 안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저기 중간부터 해가지고 100% 밟았지. 너는 외전 배워서 몇 잡아 왔냐 글로? 1250. 어, 많이 잡았구나. 내 밑에 있었는데 여기 있을 때. 그렇지. 옮겨놔. 너 씨, 아니 무섭게 돌리지마. 너 저 신문 끄고 갔다가 너 깨고라 치대고 이제 나 다시 와서 꼬져봤지. 어 씨발 저러다가 다 왔어. 어 다시 와서 꼬져봤지. 아니 그 세대가 같이 있더라고. 그래서 친구 그 타이밍 안 매번 여기 저 이륙장 올라가던 저쪽으로 치는데 거기 갔더니 내가 형님하고 타이밍 왔어. 그 거기도 거기가 1250 담았는데 하여튼 파란 기체가 저 지성이가 앞에 쭉 가는데 고도가 안 떨어지는 거야. 어. 아니 그럼 나도 가볼까 그래서. 난 외전도 형 딱 오니까 반갑 어찌나 반갑던지 이기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밑에 보니까 외전도 형. 근데 나는 그때 740에 700인가 거기 저 밑에서 아이씨 둘만 열심히 위에 올라가고 나는 비다 비비다. 그래도 저 능선은 밟고 가야지 해가지고. 둘 다 나왔던 게 되는 거는 이제 능선 밟았을 때.